네, 안녕하세요. 도둑TV 반려견 전문가 고쌤입니다. 오늘은 반려견 집 고르는 기준 3가지를 준비를 했어요. 아무래도 집은 정말 중요하잖아요. 저도 집이 너무 중요합니다. 저는 좀 더 큰 집으로 반려견들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잔디가 있는 그런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열심히 돈 벌어야겠죠. 자, 반려견도 마찬가지예요. 반려견도 자신의 집이 조금 더 안정되고 편안하고 내가 집으로 쓰기에 정말 거리낌 없는 그런 집이면은 정말 좋겠죠. 혹시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집을 구매하거나 혹은 집을 사기 전이라면은 이 영상을 보고 반려견에게 가장 어울리는 집을 구매했으면 좋겠네요. 반려견 집 고르는 기준 첫 번째, 반려견 최고 체장보다 큰 사이즈의 집을 준비해주세요. 반려견도 정말 딱 맞는 집보다는 좀 자신이 좀 돌아서 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딱 이렇게 누웠을 때 좀 부족하지 않은 사이즈의 집을 원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보통 반려견의 집이 딱 맞거나 아니면은 아기 때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미 성견이 된 반려견이 보기에는 너무도 작은 집이 돼버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실제로 어렸을 때는 집에서 좀 잘 쉬더니 크면 클수록 안 쉰다라는 상담이 올 때도 있어요. 체구는 이 몸의 높이를 말하는 거고요. 그리고 체장은 몸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높이랑 길이에 좀 더 넉넉한 사이즈의 집을 구매를 해준다라고 하면 반려견들이 조금 더 편하고 불편함 없이 집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반려견 집 고르는 기준 두 번째, 시야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집을 구매해주세요. 어떤 말이냐? 보통 반려견 집이 이렇게 3면이 막혀있는 그런 하우스들이 많아요. 아니면은 4면이 다 뚫려있는, 뭐 예를 들면 방석을 집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이 방석이 이 4면이 다 뚫려있잖아요. 적어도 이런 집을 사용하려면은 반려견의 사회성이 정말 좋아야 되고 소리에 대해서 예민하지도 않고 정말 누가 봐도 그냥 좋은 성향을 가진 반려견이 아니라고 하면은 방석 집을 썼을 때 반려견들이 조금은 힘들어할 수 있어요. 집을 이렇게 구매를 해주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런데 이 집을 구매할 때 집을 구매하는 건 좋은데 보통 보면은 입구 쪽 빼고는 다 막혀있는 집 있죠. 그런 집은 추천하지 않아요. 막혀는 이때 살짝살짝씩 구멍이 뚫려있어서 다 얘가 이렇게 사면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반려견에게 정말 좋은 집입니다. 이렇게 반려견은 항상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보호자의 동태를 항상 살펴보려고 해요. 그런데 이 입구 쪽만 빼고 시야가 뚫려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얘도 불편해요. 이렇게 봤는데 안 보여. 그러면 나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게 편한 집입니까? 아니잖아요. 구멍이 있는 집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반려견 집 고르는 기준 세 번째, 되도록 이동장형 집을 활용해 주세요. 보통 보면은 이동식 가방은 따로 그리고 또 집 따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보호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보호자가 이렇게 따로 활용했을 때 훈련을 그럼 두 번 해야 되거든요.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차라리 이동장형 집을 집에서 활용을 하고 그 집을 이동할 때 또 사용을 해서 이동할 때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네요. 오늘 강아지 집 고르는 기준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실생활에서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